안녕하세요, 로젠젠입니다. 이번 부산지스타에서 마비노기 모바일이 드디어 나왔는데요. 제가 이번엔 가지 못해서 플레이 시연 영상을 보고 마비노기 유저로서 어떻게 느끼는지 한번 소감을 말해보려 합니다. 참고로 마비노기 내용에 대한 스포일러도 들어있으니 주의하세요.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1주년에 태어난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는 마비노기 18년차 유저입니다. 형, 근데 마비노기 안 하잖아. 아, 눈치 좀 챙겨라 좀. 일단 인트로인데요. 들리자마자 너무 감미로운 마비노기 음악에 합격점을 줬습니다. 역시 한스토님이 최고예요. 이 감성 로그인 화면, 캠프파이어,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직업은 현재 4개인데 김동건 디렉터의 인터뷰를 보니 추후에는 도적, 음유시인 직업들이 추가된다고 하네요. 아쉬운 점은 원작 마비노기엔 따로 직업이 없었던 자유도가 매력이었는데 여기는 모바일 게임이라 그런지 직업이 딱 나눠지게 되는데요. 의도를 들어보니 처음부터 명확하게 할 걸 정해주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래도 좀 아쉽긴 하네요. 쩝. 시작부터 붉은 달 2회카가 보이네요. 주변 분위기와 모습이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여기는 원작 마비노기에서 저승이라 불리는 원래의 에린 세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한테 익숙한 나오 스테이지가 뜨는데요. 나오라는 나오는 안 나오고 이상한 고블린 같은 놈이 나오고 전투가 시작되더라고요. 여기가 튜토리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비노기 모바일, 정말 개인적인 의견으로 전투가 구려 보였습니다. 일단 타격감이 너무 없어요. 보는 것에도 타격감이 느껴지지 않아서 이 점은 개선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밖에도 원작의 턴제 전투가 아니라 장판을 피하는 형식의 전투라서 무지성 오토모드가 없는 게 그나마 전투 요소인 것 같습니다. 저 나오는 손, 딱 봐도 저거 글라스 기브넨 같죠? 저 녀석 은근히 끈질긴 놈입니다. 이 마비노기 IP가 18년이 되었는데 원작에서도 나오고 마영저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지금은 없어진 마비노기 2에서도 나왔는데요. 이 정도면 진짜 굴라사 기브넨이다. 여기서도 나올 것 같아서 반갑네요. 그리고 화이트 드래곤도 나오네? 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무슨 스토리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스토리가 기대가 되는 것도 있네요. 와, 근데 이렇게 떨어지고 살아남아?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나오가 나오는데요. 너무나 반갑더라고요. 아우, 이뻐. 그런데 이번 나오의 모습은 호불호가 많이 갈리더라고요. 아무래도 원작에서의 나오는 좀 더 고고하고 약간 말이 없던 모습이었는데 여기서는 좀 더 친근한 이미지로 바뀌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 2017년도 지스타에 비해서 초반 부분이 바뀌었는데요. 그때는 로나가 직접 저희를 태우고 이동했는데 이번에는 나오가 태우고 이동하네요. 둘 다 좋긴 한데 로나가 사라진 건 조금 아쉽습니다. 나중에 또 만날 수 있겠죠? 일단 UI를 봤는데 하나하나 뜯어보자면 왼쪽에는 온갖 장신구들이 있고요. 그렇죠, 강화해야죠. 하단은 날개 표시로 봐서 의장을 할 수 있는 날개 칸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를 보니까 의장 칸이 따로 생긴다고 하네요. 게임을 시작하면 던컨을 만나는데 지난번엔 던컨 할머니였는데 이번엔 다시 할아버지로 바뀌었더라고요. 이것 또한 인터뷰에서 나왔는데 지난번 지스타 때 피드백에서 원작에 가까운 디자인이면 좋겠다는 피드백을 받아서 바꿨다고 하네요. 레벨업을 하니까 레벨업 보너스가 생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선택하는 스탯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괜히 잘못 눌렀다가 잘못 키웠다는 소리 듣기가 정말 싫었거든요. 옛날에 안 그래도 거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유생이라는 애가 있어요. 이 유생을 만화를 올인해서 키워야 되는데 제가 힘을 찍어서 키웠다가 같이 돌던 파티원한테 욕 오지게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자유롭게 플레이하고 잡캐에서 맞는 캐로 되는 게 마비노기의 매력이었는데 다행히 인터뷰를 보니까 레벨업 카드는 쉽게 다시 뽑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음악 연주도 되고 좋은데 나중에 직접 코드 짜는 것도 나오겠죠? 티르코네일 한가운데에 캠파이어가 생겼어요. 마비노기의 원작 감성을 살리기 위한 모습 같은데요. 음식 나눠 먹기가 있는 걸 보아 이것 또한 원작 느낌을 살리려고 한것 같습니다. 스킬들 같은 경우는 클래스별로 다 정해져 있었고요. 생활 스킬 카테고리가 무지하게 많네요. 그렇죠, 전부 노가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 카테고리를 보니 연금술? 연금술이 아예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는 걸로 봐서 따로 합성이나 분해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당연히 원작과는 달라진 모습들도 있는데요. NPC 모습만 모아놓은 영상을 보니까 원작에서는 크게 변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반가워요. 찾으시는 게 있으신가요? 어디가 아프신가요? 반가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라사는 정말 이쁜 것 같아요. 아, 참고로 달걀 뽑기도 있는데 여기선 숱하게 사람을 패네요.
나무 때리는 것도 원작을 따라해서 소소하게 너무 좋았고요. 스토리 진행 중 메이븐 사제가 여우한테 당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여기서 여우가 난폭해지고 등에 뭔가가 박혀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원작과 같은 마족 스크롤 같아 보이는데요.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제네레이션 3 다크나이트까지는 스토리가 똑같이 간다고 하니까 내용 또한 원작 마비노기에 비슷하거나 살짝씩만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닉스 깃털을... 아니 근데 피닉스 깃털을 NPC한테 쓴다고요? 이거 원래 밀리시아한테만 통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얼굴이 나온대요. 바로 원작 마비노기에도 있었던 카메라 걸과 카메라 독입니다. 이 친구들 어느 순간 사라지고 한 10년 정도 못 봤었는데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런데 무려 18년 만에 이름이 밝혀지는데 메라, 베트라고 합니다. 메라는 카메라 걸의 메라인 것 같은데 베트는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카메라 걸은 어느새 커서 카메라 우먼이 되어 있고 드론까지 있어? 부럽다. 그리고 카메라 독 베트를 쓰담쓰담 할 수도 있는데 마비노기 모바일은 확실히 너무너무 귀여운 캐릭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심쿵하게 한다니까요. 드디어 던전입니다. 일단 들어가는 연출은 멋있어 보이는데 스킬들이 조금 아쉬운 게 마비노기는 원래 스킬들을 배우는 맛과 스킬들 랭크업하는 맛이 있었는데 여기는 모든 스킬들이 다 배워져 있더라고요. 키우는 맛이 덜해지는 것 같아 아쉬웠지만 아마 시연이라서 다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던전 도는 거 전투하는 걸 다시 봤는데 아무리 봐도 전투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타격감이 떨어지는 느낌이 크기도 크고요. 그리고 몬스터한테 뜬 잡다한 글자가 너무 많아요. 이런 건 좀 줄여주거나 작게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직업별 전투를 보니까 제가 보고 있는 마법사가 상대적으로 타격감이 떨어지는 게 맞긴 한데 그래도 뭔가 몰이사냥이라든가 뭐 싸우는 재미가 떨어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던전을 다 돌고 이제 보상을 얻는데 여기 좀 화가 났던 모습이 보이는데요. 어떤 정신나간 녀석이 폭스헌터를 완대해 바랍니까? 예? 시연이 끝나면 나오가 나와서 잡으러 오는데요. 와, PTSD 떠오른다. 2시간 끝나 잡혀가는 것 같은데 모바일은 2시간 제한 없겠죠? 아무튼 이렇게 마비노기 모바일 영상들을 쭉 봤는데요. 일단 원작의 팬으로서 반갑고 친숙한 요소들, 얼굴들이 많이 보여서 기대가 됐습니다. 음악 같은 경우는 황홀할 정도로 좋았고요. 캐릭터들이 아기자기하고 귀여워서 보는 맛이 있었습니다. 성우 더빙이 들어간 것도 좋았고요. 다만 기다림을 너무너무 길게 해서 그런지 기대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했는데 이 정도라고? 느낌도 크게 들었습니다. 그래픽 같은 경우는 화려함이나 이런 것들이 최근에 다른 게임들에 비해서 좀 풍성해 보이지 않는 것도 있고요. 특히나 전투! 지금 전투가 전혀 재미있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타격감도 그렇지만 뭔가 싸우는 맛, 잡는 맛이 안 느껴진달까요? 이런 것들은 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비노기 모바일이 본격적으로 나올 때는 이런 것들이 바뀌어서 나오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제발 이거 나올 때는 PC로도 플레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자, 이상 18년차 마비노기 유저가 바라본 마비노기 모바일 시연 영상 후기였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마비노기 모바일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럼 로바!